오물이요. 아우. 아우, 이렇게 일색 오물이 까맣게 일어났네. 네, 예, 예. 아. 이게 짐 온나무예요. 그러니까 저기 내일 초복이라 이거 미리, 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옷 다 줘 먹으려고? 예, 예. 금방 이렇게 까맣게 우러났네. 이게 온나무가요. 엄청 좋은 거예요. 저기 지리산 꼭대기에서 아주버님이 해온 거예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신랑은 쫓겼어요. 맛있는 거 이렇게 해 먹어야 돼요. 네. 네. 아, 이것도 마늘도 오따게도 넣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군요. 네. 아, 이거 찹쌀하고요. 찹쌀하고 마늘하고 온물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닭이 보통 닭이 아니에요. 네, 보통 닭 아니면 무슨 닭이에요? 이거요? 네. 이런 토룡 닭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는 동생도 있다. 두 마리 위계가래. 두 마리 푹 삶아가지고요. 네. 미리 예약해가지고 구운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두 마리 구워서 엔태 놀러 다니다가 이 닭이 너무 이렇게 섹시하게 생겼어요. 진짜요? 네, 살짝도 포동포동. 이거 맛있는 닭이에요? 네, 아주 섹시해요. 다리 봐요, 얼마나 큰가? 예. 네. 다리 하나가 이런 삼계탕 하나만 하거든요. 예, 예. 아는 동생한테 얘기해서 해온 거예요. 저거 꺼야 되는데. 어우, 우리 깜빡이네. 소금이요? 소금인데 묻고 소독 좀 하려고요.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소금 좀 묻고 소주 좀 묻고 소주요? 요, 소주 묻고 으이차. 아이고. 한번 저는 여기 푹 비쳐요. 아우, 닭이 커가지고요. 욕조가 너무 적어요. 살짝 이렇게 비치면 돼요. 아, 이 정도면 돼요. 여기 불순물이 많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던져가지고 나왔죠? 불순물 이런 거? 네. 네,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됐죠? 온나무 국물 봐요.
빨간데요? 빨간. 예. 빨간데요? 저는 내 지저분한 거 싫어가지고요. 차에 걸러가지고요. 이렇게 빨개요. 이게 원래 온나무는 내가 어제 푹 삶아놨어요. 이거요? 이건 대추. 대추도 많이 넣고. 마늘도. 많이 넣고. 이게 보약이에요. 네. 그리고 찹쌀 아니야? 여기다가, 고다리에다가. 찹쌀은 분류 닦아가고 불려놓은 거네요. 네. 숯이 두껍어요? 너무 커서? 아, 이건 충분해요. 닭이 너무. 우리 맨날 크네. 이렇게 해 먹어요. 아, 그러세요? 숯 쉬어요? 네. 저는요, 소금을 좀 넣어요, 이렇게. 네. 소금, 굵은 소금, 좋은 거. 영감. 염전에서 사온 소금이 이렇게 해서 딱 30분 끓이면 돼요. 네. 30분 이후에 뵙겠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김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 다 빠졌네요. 엽니다. 엽니다. 아, 맛있게 삶아졌겠다. 어후. 와우. 와우, 내 고기. 어우, 막 뿌리 있네.
어우,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는 밥이죠? 어우. 밥이요, 맛있게 됐어요. 부추. 완성입니다. 먹으면 됩니다. 먹어도 돼.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래. 네, 어때요?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세요. 오. 오딱 닭백숙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맛있어요.